제주도 내 곳곳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올봄은 따뜻해서 벚꽃 개화도 예년보다 사흘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에 봄비가 촉촉하게 내린 제주.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린 분홍 벚꽃이 하나하나 색깔을 뽐냅니다. 안개가 내린 벚꽃 터널은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내며 상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And we have been recommended right by our friend, right? Here is actually one of the say the best spot, right? I like to see Pukwok, right? And we chose the March, right, to come here. 봄철 제주 벚꽃 명소마다 관련 축제가 열리지만 애월읍 장전리 주민들에게 벚꽃 축제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지난 1980년 더 큰 행정 단위인 읍으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식수였던 벚꽃이 이제는 마을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장전리 벚꽃 축제는 다른 데가 좀 다른 점이면은 제주시도 있겠지만은 장전리민들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풍속 또 장전리가 미풍 양속에 숨쉬는 녹색 마을 장전리거든요. 이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하고 정이 넘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도 벚꽃 축제가 상춘객들을 기다립니다. 제주시 전농로에서도 왕벚꽃 축제가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올해 벚꽃은 지난해보다 따뜻해진 기온으로 사흘가량 일찍 피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제주의 평균 기온은 11.6도로 지난해보다는 0.5도, 평년보다 2.2도 높았습니다. 벚꽃 만개는 개화일부터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제주에서는 이달 말 벚꽃이 만발의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또 제주에서 시작된 벚꽃 개화는 주말쯤부터 다른 지방으로 빠르게 번지며 전국을 분홍빛 물결로 스노울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